영주시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무슨 다리? 종료합니다. 도착. 여기 초각 앞에도 있네. 어, 사람들 많이 왔다. 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아, 초가집도 있다 여기. 아, 이게 외길 다리다. 외길 다리. 이거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오래돼가지고 다리가. 야, 이거 옛날에 이렇게 흙탕물 비 오면 흐르던 그 강물. 아, 저기 다리가 잠긴 것 같은데? 못 건너가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 야, 아직. 300m 앞 교차로에서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아, 신발. 짠. 아, 웃겨. 웃음 다리. 물에 잠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영주의 무성다리라고 보고 왔는데 이 나무로 다리가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저는 갈 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볼게요. 고만 잡아, 손 고만 잡아. 손님들 왜 그래? 아니, 야, 수가 손 좀 고만 잡아. 실학도 언제 간다. 가보자. 영주 무성다리. 도착했어요. 지금 저쪽에 보면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는데 중간쯤에서 지금 물이 잠겨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 있는데 피해가는 데까지 가야지만. 아니, 안 되겠다. 여기 이 선생님 그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안 되죠. 선수가. 사장님 그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지러워요.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어지러운 게 있네요. 아, 진짜 못 가겠다. 그래도 내가 누구냐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무섭긴 해요 사실. 오, 겁나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건너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무서워요. 그래도 한번 가볼 거예요. 이게 다리가 나무로 돼 있고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빠지면 진짜 길이 없다. 어, 끔찍하겠죠. 어머, 무서워. 어머, 물살 때문에 살짝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어지러워. 저기까지 가고 나면 원래는 저기로 해서 저기에서 다리가 쭉 이어져 있는데 지금 물이 잠겼어요. 잠겨서 저기는 끝에는 다리가 조금 보이죠. 조금 보이는데 물이 잠겨서 갈 수 있는 곳은 저기까지가 끝이에요. 용감한 사람들.
저도 여기서 조금 비켜서 있다가 한번 갔다 올까 싶어. 오. 엄마, 엄마.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어지럽죠. 네네, 어지러워요. 시각적으로. 아, 저기 친구는 못 오고 있어요. 바보 같아. 근데 이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와서 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아자. 이 다리를 저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지나오세요. 저한테 저를 지러 가세요. 엄마. 있어요? 네. 어우, 용기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오. 사진 찍어드릴까요, 둘이? 그 예쁜 항상 사진 찍어주고 또다시 이제 돌아서 저도 돌아서 나갑니다. 아, 끝까지 왔는 걸 또 남겨야지.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 최서연 용감했어요. 최서연이는 용감했어요. 어지러워서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못 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또 다리를 이렇게 된 다리를 건너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못 오고 있어요. 사실은 밑에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실 살짝 안 무섭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살짝 다리도 후들거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있다. 잘 건너고 있다. 어머, 무서워라. 내가 건너온 무슨 다리? 무슨 다리야? 나는 안 무서운 다리 안 무서워. 여기서 서로 비켜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아, 최선 용감하다.
인생은 인생 후반전. 오지수 언니 노래처럼 인생 후반전. 오 좋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쵸? 얘 어디 갔어? 얘는 없어졌어. 괜찮은데? 처음에 딱 들어서면 무서운데 갔다가 올 때는 뭐 무섭지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이 움직여져서 물이 다들 겁이 많은가 봐요. 전 안 무서운데. 괜찮은데. 아, 네, 갈 거예요. 아, 그랬어요. 다녀오세요. 자, 무슨 다리 다녀갑니다. 이게 무슨 꽃이게요? 철쭉인데 이런 색깔이 있어요. 오, 이쁘다. 처음 봤어요, 이런 색깔은. 근데 이게 철쭉이 맞나, 이 꽃은? 와, 한 송이에. 정말 이쁘다. 쟤는 철쭉 맞고. 어, 노란색이다. 이쁘다. 담장에 이렇게 꽃이 피었으니까, 어, 이쁘다. 꽃순아, 놀자. 에이, 꽃순이 엄마 때문에 못 불러내겠다. 안 되겠다. 꽃순이 엄마가 꽃순이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논다고 난리가 나서 지금 꼭 잡혀가 있어, 집에. 꽃순아, 또 만나자. 어, 여긴 사람이 산다. 그치? 아, 여기 무선 민박 하네? 초가집 민박, 이런 거 괜찮네. 야, 언제 초가집 한번 잡아보겠나? 초가집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좋은 데 있네. 초가 정원 민박. 저기는 불 떼가지고 장작불을 떼서 지어주겠지? 김위진님, 뭐 하시던 분이지? 아, 초가집. 나 초가집에서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이야. 마당쇠가 와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많이 펴놨구나. 이 집 마당쇠 힘 좋겠네. 아, 빗소리도 좋고.
아, 그냥 살림집이구나. 반남박씨도 있구나. 아하. 정겹다. 이거 기와집 안에 담장 넘어서 어우 춘향이가 있나? 이도령이 있나? 없네? 야, 저거 원두막이다. 저 언제쯤 원두막이야? 저 나무로 지었는데 위에 지붕도? 이게 남의 집 뒷마당으로 온 것 같아. 이게 해마다 이제 처가집 지붕을 이어주니까 이렇게 두꺼워졌다. 아이고, 여기 한 바퀴 다 돌았네, 벌써. 너무 많다. 초가 카페에 가보자. 저기서 차 한잔을 마시든지. 괜찮네. 기와집, 초가집. 옛날에 저렇게 다 뚜락이 있었잖아. 뚜락. 저게 뚜락이거든. 마루 밑에 뚜락. 아, 옛날 우리 집 생각이 나네. 저기서 먹었다. 대추차 좋다. 비 오는 날 괜찮겠는데? 아, 응? 어, 저 안에도 저렇게 마실 수 있도록 데가 있고. 초가 카페. 야, 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김경란이다. 아, 우리 경란인데. 대추차 한번 먹자. 어. 사장님, 대추차 두 장. 드시고 먹으자니 드릴까요? 태기자니 드릴까요? 먹어자니 주세요. 마시고 가게. 차는 어차피 여기에서 맥주밖에 차 안 걸려. 와, 차이가 진짜 진하다. 어, 그래 보험에서 안동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누구 누구 살던 곳이라고 집이 다 있다. 이게 뭐 번지수네 아예. 와, 비 오는 날 꿀뚜개. 이거는 비 오는 날에는 수제비 감자 넣고 수제비 끓여 먹는 날인데. 와, 멋있다. 진짜 오랜만이다, 저거. 연기. 이 집에 마당샤도 힘이 센가 보네. 많이 해놨네. 와, 담장. 이야, 저 초가집.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보안이 안 돼서 무서울 수도 있겠다. 여기 산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는 폐가다, 폐가. 어머, 폐가도 있다. 귀신 나오겠다. 참 옛날 집. 마루 있고,
표고버섯 키우네. 표고버섯 저렇게 키우잖아. 참나무 해가지고. 와, 고목이다, 이 나무는. 비 오니까 좋다. 빗소리도 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무슨 다리를 탁 갔다 오고 나니까 비가 와. 우와. 저건 옛날에 집에 많았던 건데, 나무. 꽃나무. 사과가 맛있을라나? 아, 맛없을라나? 좋다. 비 오는 거리도 걷고, 빗소리. 이게 목련꽃. 한박꽃 아닌데? 이거 안 한박이야. 목련꽃이야, 이거. 목련꽃 맞는데? 어디였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맞는데? 어, 이쁘다. 아닌데? 한박꽃 하는 걸 나 처음 들어본다. 목련꽃은, 아, 목련꽃 아니다. 목련꽃은 봄에 피는 거다, 이렇게. 맞다, 맞다. 아, 저게 수국. 수국. 아, 맞아, 그래. 수국. 아, 왜 목련꽃이라 그랬지, 내가? 아, 봐봐. 아, 진짜. 이 소나무에 솔밥 하는 거 저거 아나? 먹어봤나? 먹어본 적 있나? 솔밥. 저거 어릴 때 우리 솔밥 먹었는데. 돌담이다. 제주도 갔다, 여기는. 돌담만 탁 보면. 비 오는 길도 좋다. 응? 아, 오로지 무슨 다리 저거 하나네. 여기서. 응? 가자, 가자. 오늘 영주씨 무슨 마을에 갔다 왔어요? 여기 무슨 다리?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외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 사실 이거 조금 위험해. 오늘 건너보니까 위험하더라고.